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이게 잠깐만 바지를 좀 내려서 입어야 되겠어. 이게 총막 끼어서 나오더라고. 진짜 더러워 진짜. 아니 내가 몰랐어 나는. 그래서 나 펑퍼짐한 걸 입고 와야겠어. 청바지 네. 보니까 저 이게 약간 튀어나와 보이더라고. 형이 형을 좋아하고 사우나 자주 가잖아요. 응. 골프도 지금 필드 나가고 하니까. 튀어나오면 하지. 네 튀어나오면 하지. 진짜 뻔뻔한데 진짜 와. 씨발 그거는 진짜 와 미친. 이거 뭐 작은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사실... 작아 보여. 왜냐하면 야. 그게 왜냐하면 와 무슨 아령을 들고 다니는지 밑에 와 소불알. 진짜 소불알. 진짜 원래 방망이는 짧아도 글러브는 커야 돼. 아 오늘도 여러분이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업로드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해외 축구 그러니까 축구 대 농구 대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되게 좋은 게 지금 형하고 저하고 나온 콘텐츠가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와 진짜 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네 진짜로 일단은 호날두하고 그 르브론 네네네. 찍은 게 지금 92,000회 와 그다음에 형 밥 먹어 네. 먹방. 네, 먹방. 앤술방. 오늘도 찍죠? 네, 네. 오늘 저녁에 찍는데 11만 회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도 뭐 이스타 TV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행보인 거죠? 아, 굉장히 굉장히 성공적인 행보죠. 네.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해외 축구랑 NBA 1탄 레브론이랑 호날두 네. 저는 조회수보다는 댓글을 보고 굉장히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아, 왜? 뭐죠? 일단 댓글이 1,100개가 넘는데 네. 대부분 아, 나 NBA도 좋아하는데. 그 이스타 TV에서 NBA 컨텐츠를 볼 수 있을까 너무 좋더라고. 굉장히 뿌듯해서 진짜 제가 또 밤잠을 설쳤습니다. 진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네네네. 뿌듯하고. 알겠습니다. 네. 저한테 감사한 마음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직접... 길거리에서 이제 막 이렇게 농구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방송하게 해주는데. 아 제가 스트릿 볼러는 아니었잖아요. 제가 길거리에서 농구를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저 길거리에서 농구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저도 스트리트 바스켓볼 좋아합니다. 네. 영어만 나오면 이렇게 긴장돼. 네. 그걸 하면서 막 네. 좋아하죠. 이렇게 네. 하는 게 뭐죠? 다리 사이로 하는 드리블을 뭐라고 하죠? 이거요? 네. 가랑이 공 넣기? 레그스루라고 하는 거예요. 아, 레그스루. 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제 농구 이렇게 컨텐츠 와, 네가 네가 주인이지만 걔도 농구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아 싫은데. 네. 사실 저 축구 공부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네. 네. 저도 요새 그래서 축구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해외 축구란을 가서 진짜 축구 기사를 읽고 있어요. 와. 진짜로. 최근에 어떤 인상적인 기사 뭐 있어요? 최근에 인상적인 기사 그 저기 뭐 콜걸 불러가지고 뭐. 그 새끼 딸도 그 새끼 딸도 있더만. 읽어도 왜? 야 그게 먼저 가는 게 네. 그래서 클릭을 할 수밖에 없어. 아니 요 편집자 출신인데 나로 쓰면 어떡해요. 어차피 마찬. 그리고 그 선수가 아니 네. 그런 단어를 여기서 쓰면 어떡하냐고. 아, 삐 처리해주겠죠. 네네네네. 네. 근데 영국에서는 그 콜걸 부르는 게 또. 근데 NBA는 그런 거 없어요 선수들? 그러니까 여자들과의 어떤 추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많죠.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네. 나중에 뭐 그런 거 특집하면은 제가 볼 때 10부작으로 갈 수 있어요. 아, 진짜? 네. 굉장히 많죠. 우와, 똑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네. 축구와 이제 농구의 어떤 그런 추문들을 정리하는. 정말 많죠. 아. 네. 이거는 진짜 뭐 1년 프로젝트로 갈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가볼 텐데 아무튼 그 전에 여러분들 저희 둘이 나온 컨텐츠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네. 그다음에 사랑 그리고 응원 또 하나는 너무 제일 중요한 거 재밌어 해주신다는 거. 아 너무 기쁩니다. 네, 네네. 우리도 즐겁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축구 대표로 선정한 선수는 제가 선정한 선수는 네이마르입니다. 아 네이마르 들어봤죠? 저 들어봤죠. 그 브라질 출신의 스트라이커 아닙니까? 맞아요. 네. 아 스트라이커라고 하기 좀 공격수. 네네. 네, 공격수. 네네. 네이마르 들어봤습니다. 아 들어봤나요? 근데 아마 이스타도 또 이 선수 들어봤을 겁니다. KD. 케빈 듀란트. 케빈 듀란트. 들어봤죠? 저 케빈 데브라인은 압니다. 케빈 데브라인 축구 선수잖아. 네. 네. 근데 케빈 듀란트 알죠? 어. 아마 아디다스 농구하러 신을 거예요. 걔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나이키랑 계약 맺었는데. 나이키예요? 네. 아디다스는 제임스 하든. 아, 제임스 하든. 네, 데릭 로즈. 데릭 로즈. 네,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냥. 네, 케빈 듀란트 나이키예요?
나이키죠. 나이키가 다 잡고 있구만. 시그니처 신발도 나오죠. 아,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듀란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케빈 듀란트요? 네. 시그니처 신발 나오더라. 그래, 맞아. 나이키에서 있었어. 그렇죠. 이제 KD 해서 시리즈가 나오죠. 의류도 나오고. 그 정도로 유명한 선수예요? 굉장히 유명하죠. 좋습니다. 네. 케빈 듀란트 선수. 좋습니다. 자, 네이마르의 나이 한번 보겠습니다. 1992년 2월 5일생, 만 28세입니다. 나이 좋죠. 나랑 뛰는 밥이네. 네. 네. 듀란트는요? 듀란트는 88년생. 그리고 9월 29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만 32살로서 이제 농구 선수의 이제 전성기를 이제 좀 지나온 시점이죠. 근데 만 32살이면 케빈 듀란트가 꽤 오래전부터 활약을 했었나요? NBA에서? 네네, 맞습니다. 2006년에 드래프트 됐고 대학교를 텍사스 대학을 1학년만 마쳤어요. 원 앤 던. 그래서 이제 경력에 비해서 나이가 오히려 적은 느낌이죠. 원 앤 던은 뭐죠? 1학년만 마치고 이제 그 NBA에 간다. 그럼 투 앤 던도 있나요? 투앤던이라는 단어는 안 써. 그냥 이제 2학년 마치고 간다고 합니다. 아, 미국에서도 네, 아, 네, 2학년 네. 마치고 갔어요 이렇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 원앤던이었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자세 좋아. 이거 할때 얼마나 무식해 보였어. 근데 어떤 분들이 그거 뭐라고 하더라고. 왜 이렇게 조연들이 2주 개무시하냐고. 네. 그래서 저도 조금 스탠스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야.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런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제일 같은 댓글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야, 진짜 2주원 농알못이다. 근데 중요한 건 추갈못이기도 하다. 네. 그게 왜 얼마나 객관적인 댓글인가. 네. 네. 그 원앤던이란 말은 아 1학년 마치고 가는 게 좀 포인트를 주기 그렇죠. 위한 단어죠. 네, 이제 네.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라인 맞추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원앤던 1학년을 마치고 이제 간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러니까 네. 어린 나이에 빠른 선택을 했다. 맞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뭐 고졸 출신이 이제 그 직행하는 걸 막았거든요. 그래서 1학년만 마치고 이제 간 선수가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는데 듀란트는 그만큼 대학 무대에서 보여줄 게 없었어요. 아, 네. 더 이상.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팀 커리어 한번 보도록. 아, 포지션 먼저 보죠. 포지션은 네이마르는 왼쪽 윙 포워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오른발잡인데 이제 네. 왼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물론 왼발도 잘 써요. 근데 들어오면서 이제 득점을 하고 네. 나름의 다른 선수 들의 득점을 도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네 인사이드 포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호날두랑 네. 좀 비슷한 거군요. 네. 그런 스타일 자체 큰 그 줄기 안에서의 스타일은 비슷한데 네. 그 안에 세부적인 스타일은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군요. 네, 네, 네. 물론 골도 넣고 선수들 제껴놓고 그다음에 뭐 화려하고 이런 거는 똑같지만 그 안에서의 작은 스타일들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네. 듀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1화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르브론 제임스와 비슷합니다. 아, 네.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를 보는데 그러면 네. 르브론 제임스에는 좀 가리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예리해? 진짜 촉이 있어. 이게 저 축구만 모른다 뿐이지 촉이 있어. 더 모른 척 했어야 되는데 네. 모른 척하기 힘들다 진짜. 진짜 촉이 있어. 계속 농알못, 추갈못 이미지로 가야 되거든요 저는. 네. 저는 저의 어떤 지식의 어떤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재미를 드리는 게 저한테는 더 행복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나도 모르게 나왔네요. 네네. 또 이제 알고 있는 어떤 그 지식들이. 네. 네. 제 파트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네, 미안.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신인 때는 이 PJ 칼리시모 일단 이름이 너무 야해요. PJ. 너무 하지 않습니까? 난 네가 웃을 거란 걸 100% 확신했지. 그만해 그런 거. 야, 나도 좀 꿈을 펼쳐보자. 아, 말할 수 있는 데가 없어. 중재를 못하니까. PJ가 꿈이었어요? 아, 미친놈. 엄마 선생님이셨어, 임마. 그게 뭐가 중요해? 개인의 꿈이 중요한 거지. 개인의 꿈. 그것도 되게 고지식한 거야. 아니, 그런 뜻은 아닌데. 선글라스 제... 사줘요? 가면도 사줘야지.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그 PJ 칼리시모라는 분이 네. 이 2m 10cm가 넘는 듀란트를 슈팅가드로 썼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감독은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후에 이제 듀란트가 원래 포지션이 포워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네네. 네. 자 팀 커리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에서 이제 산투스라는 이제 펠레도 뛰었던 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산투스에서 뛰었는데 이때부터 뭐 난리가 났었죠. 네, 그냥 브라질 선수인데 브라질 안에서 기술로 예 브라질 그 이상의 기술을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2013년도에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합니다. 아, 최고 명문. 네. 근데 메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 갔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 메시한테 밀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본인의 독특한 어떤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메시와 함께 공존했었고 몇몇 경기들 굉장히 중요한 경기들에서는
네이마르가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네이마르가 네. 두각을 나타내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죠. 네, 네, 그리고 네. 2017년도에 사상 최대 이적료 거의 얼마였어? 이게 얼마였더라 이적료가? 아주 큰 돈이었겠죠. 한 3천억? 네. 3천억? 네, 미친 거죠, 미친 거. 어쨌든 역대 최고니까 네, 네. 어마어마한 거지. 3천억의 이적료로 파리 생제르맹을 이적을 했는데 그 이적했을 당시에 파리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약간 신드롬. 아, 그렇지. 네. 슈퍼스타가 오니까. 네. 파리에 막 네이마르 유니폼 막 다 걸려 있고 뭐 이랬던 네네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이 정도로 슈퍼스타. 파리 전체 도시가 난리가 났었던. 그러면은 네. 바르셀로나 팬들은 네이마르를 싫어하지 않나요? 뭐 떠났는데. 싫어한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죠. 아, 네. 그래도 루이스 피고만큼은 아니구나. 아유, 아유. 네, 루이스 피구를 얘기하기 위한 네, 빌드업인데 그만큼은 아닌데 어쨌든 이 정도도 많이 챙겨줬었고 아, 물론 이제 이, 어떤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면 싫어하고 배신 이런 얘기는 선수들이 듣긴 하지만 그래도 막 그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사실 제가 바르셀로나 팬은 아니라서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아, 네. 왜 제가 여쭤봤냐면 듀란트 같은 경우에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어요. 아 있어? 아, 네, 르브론도 은근히 그거 있지 않아요? 르브론도 있지만 르브론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클리블랜드를 등지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 팀을 52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었잖아요. 돌아온 탕화가 됐구나. 그렇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르브론을 싫어하는 클리블랜드 팬들은 거의 없습니다. 듀란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런 어떤 스토리가 없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듀란트는 시애틀 슈퍼소닉스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 시애틀이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로 이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애틀 슈퍼소닉스에서 뛰었던 첫 해와 또 2016년까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서 활약했을 때 이게 이제 팀을 옮겼다고 볼 수는 없고 연고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원클럽 맨이었어요. 아, 네네네. 네. 그리고 듀란트는 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우승으로 이끌지 못했지만 파이널로 이끌었어요. OKC의 영웅이었죠. 어허. 하지만 골든스테이트에게 패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르브론 제임스에게 늘 가려져 있었어요. 파이널 가서도 르브론 제임스가 이끄는 마이애미에게 졌거든요. 아, 네. 듀란트가 기자들에게 속마음을 전합니다. 나는 정말 2등이 지긋지긋하다. 나 정말 2등 하는데 지쳤다. 아하. 그리고 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상대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거의 파이널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가 뒤집힙니다. 그 다음에 골든스테이트가 우승을 하고 네네. 커리의 골든스테이트 네. 네. 골든스테이트가 아, 그해 이제 클리블랜드에게 1-3에서 4-3으로 지었죠. 우승을 못했고 그리고 나서 듀란트가 놀랍게도 자기들을 꺾은 골든스테이트 밑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적을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네. 그때 유행했던 NBA 문구가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 아 네. 그거는 그 어디든 다 있죠. 아 축구부터 먼저 나온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네네. 이제 이제 맨유에 맨유 팬이 만든 이제 맨오아도 있죠. 아 맨유가 오라면 와야지. 맨오아. 아 그 뜻이. 그리고 니들 거기서 우승 못하고 맨날 지면 우리에게 합류해라. 와라. 맨유에게 합류해라. 네. 그래서 NBA에서도 이제 듀란트가 딱 이적을 발표했을 때 정말 그 오클라호마 시티 팬들이 받았던 상처는 엄청났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직전 해 자기들을 꺾은 그 팀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나는 이거는 물론 이적이라는 게 그러면 좀 마음 아플 수 있겠지만 우승하고 싶잖아. 그렇죠. 그럼 우승권에 있는 팀으로 가야죠 그러면. 설왕설래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팔려 뛰었잖아. 그렇죠. 9년 팔려 뛰었으면 많이 뛴 거지. 근데 입을 터는 게 문제입니다. 듀란트가 이제 그 전에는 나는 뭐 누구누구들처럼 왕조에 절대 합류하지 않겠다. 아~ 나는 버스에 무임승차하지 않겠다. 아~ 그런 또 입을 또 털었구나. 네, 내 왕조를 버리지 않겠다. 네네네. 라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골든스테이트로 갔고요. 네, 골든스테이트에서 3년 동안 뛰면서 두 번의 우승을 안깁니다. 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를 떠나서 이 브루클린 네츠에서 뛰고 있습니다만 부상 때문에 네, 올 시즌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약간 조금 뭐 우승은 했는데 좀 말미는 조금 좀 아쉬운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우승 반지는 거머쥐였지만 듀란트 정도 급 되는 선수가 커리와 클레이 탐슨 밑으로 들어갔다. 네. 여기에 이제 실망한 팬들이 많았죠. 그러면은 저희가 어쨌든 대결 구도로 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의 얘기만 나왔을 땐 듀란트보다 네이마르가 좀 훨씬 낫네요. 봤을 때 아 행보가 행보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또 이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간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약간은 좀 리그가 떨어지는 곳으로 간 거 아닙니까? 아 그건 맞죠. 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이마르에게 저도 좀 아쉽다. 아 네, 또... 이거는 많은 축구 팬들도 네네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팬뿐만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 팬뿐만 아니라 많은 축구 팬들도 아쉽다. 네이마르를 좀 더 빅리그에서 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파리에서 뛰다 보면은 팬들의 시각에서 많이 좀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듀란트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행보가 좀
아, 다른데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네네. 좋아요. 네. 네. 잘 이끌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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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커리어 한번 보죠. 네. 리그, 그러니까 유럽에서 리그 4회 우승. 네. 네, 그 다음에 챔스 1회 우승. 올림픽도 금메달 땄고요. 네. 컴페더컵 우승했습니다. 네, 네, 리그에서는 이제 파리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리그 우승을 밥 먹듯이 하니까. 그렇죠. 네, 바르셀로나도 우승을 했었고, 또 챔스 우승도 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커리어는 지금, 네이마르의 어떤 실력을 봤을 때는, 야, 이 더 많은 우승이나 뭐 커리어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뭐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생기는 이제 의문이 월드컵에서는 좀 뭐 없어요. 네. 네. 지하로 들어갔나 보네. 네, 월드컵에서는 사실 브라질 팀이 네이마르 위주로 팀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네이마르가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부상을 당했어요. 특히나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독일에게 대패를 하면서 7대1 아니었나? 맞아요. 아, 하면서 지기도 했었고. 아, 이건 큰 커리어의 흠이다. 그렇죠. 네네. 그 이후에 월드컵에서도 브라질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 케빈 듀란트는 할 말이 많죠. 아. 네, 일단은 2010년 농구 월드컵에서 우승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네. 그리고 NBA 우승 2번. 물론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좀 빼자. 왜? 아닙니다. 왜 올림픽 2번을 빼요? 농구에서 스포츠에서 당연한 건 없습니다. 아, 이건 너무 압도적이에요. 이건 압도적이에요. 사실 이거 농구 어떻게 본다면 이거 올림픽에서 퇴출해야 돼. 올림픽 종목. 에이, 그럼 안 돼요. 올림픽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농구예요. 그래요? 축구보다는. 왜냐면 축구는 이제 월드컵이 있잖아. 그리고 이제 축구는 나이가 있잖아. 23세. 아, 물론 이제 네. NBA 선수들이 다른 이제 하수들 막 깨는 그 재미로 볼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네. 이거 NBA가 제가 그만큼 사실 제가 NBA 실력을 인정 안 인정 안 하면 어쩔 거야. 그냥 탑 오브 탑인데. 경쟁자가 없을 뿐더러 전에도 얘기했지만 농구를 그렇게 즐겨하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축구 다음에 스포츠죠. 축구가 이제 넘사벽이고. 근데 축구 다음에 스포츠는 야구죠. 야구는 아 진짜 너 스포츠 왜 이렇게 모르냐. 왜? 진짜 무식하다 정말. 잠깐만. 어떻게 야구가 두 번째? 야구는 자, 알겠어. 미국에서 네. 농구가 더 인기 있습니까? 야구보다? 지금 이제 농구가 야구로 앞지르는 추세죠. 근데 전 세계로 아니 왜냐면 추세잖아 추세. 왜냐면 야구는 에브리데이 스포츠잖아요. 야구는 매일 하는 거고. 네. 그다음 농구도 물론 매일 하지만 네. 야구는 이제 계속 많이. 아니 야구는 중장년층들이 많이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시청자들에게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야구를 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죠. 네, 중국, 그다음 우리나라, 맞아. 대만. 그것도 그래요. 유럽 가봤자 뭐 네덜란드. 결국 이제 전 세계적인 스포츠는 축구죠. 명실상부하게 축구다.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네. 식으로 하면 뭐 파리 생제르맹에서 우승한 것도 빼야지 그러면 뭐 맨날 보르도 이런 팀이랑 하면 뭐 나도 거기 내가 뛰어도 이기겠다. 파리 생제르맹 우승이 빡세요. 은근히 왜 빡세요? 거기 누구 있는데 보르도랑 또 뭐 있어? 뭐 샹젤리제? 뭐 뭐? 아 그래도 뭐 팀 누가 있어? 모나코도 잘하고 모나코도 옛날에 아, 이전에 이전에 아 그 이후에 훨씬 잘했어. 그러니까 이전에 모나코도 우승했었고 그랬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명문 팀이 없잖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올림픽 두 번을 빼라고 하는 건 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승 두 번. 뭐 또 올해 신인상 뭐 이런 부분도 받으면서 일단은 듀란트 커리어에 우승 반지 두 개 있다는 건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아 골든스테이트에서 네, 우승 못하면 바클리 칼말로 패트릭 유잉 치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럼 골든스테이트가 그게 궁금해요. 케빈 듀란트를 영입을 했을 때 네. 전력 확 올라갔나요? 확 올라갔죠. 왜냐면 아. 그 자리에 이제 해리슨 반즈라는 기복심한 친구가 있었는데 듀란트가 그냥 버스를 탑승한 것 같았지만 결국 파이널을 돌이켜보면 얘가 운전사였어. 아. 왜냐 파이널 MVP를 받았거든. 네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럼 수상 경력 한번 보죠. 네. 자 발롱도르 3위 2015년도에 그리고 2017년도에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피파 올해의 선수 3위 그리고 피파 월드베스트 2회 뽑혔었고요. 유에파 올해의 팀 1회 유에파 챔피언스 득점왕 1회 2014-15 시즌에 도움왕 2회 15-16, 16-17 시즌에 그리고 2013 컴페더레이션스컵 골든볼을 네. 탔고요. 프랑스 리그앙 올해의 선수 리그앙 올해의 팀 2회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아 근데 호날두 듣다가 네이마르 들으니까 확 떨어지네. 이건 뭐 얘는 3위 하려고 뛰나? 근데 얘는 개인전 나가도 얘도, 올림픽 나가면 동메달이야. 그거 완전 개인정하겠습니다. 네. 얘도 안타까워. 안타까운 케이스. 네, 왜냐면 호날두 메시가 미친들이야. 아, 네. 동시대를 뛰고 있습니다. 얘도 미친거든요 사실. 네. 얘도 공 미친 듯이 잘 찹니다. 근데 호날두 메시는 제가 봤을 때
100년 안에 이런 선수 또 나올까? 아니 그래 한 명은 나올 수 있겠지. 근데 두 명 동시에? 그렇죠. 동시대에. 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 왜 갔는지 아세요? 뭐 돈도 돈일 수도 있겠지만 졸라 빡치는 거야. 아. 알았다 메시 잘하는 거. 메시 바르셀로나의 뭐 완전히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의 메시가 곧 바르셀로나잖아요. 그건 알겠는데 몇몇 중요한 경기에서 네이마르가 캐리한 경기도 있었거든. 이런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챔스 경기였나? 파리 생제르맹하고 붙었었어. 네. 근데 네이마르가 캐리하면서 완전 대역전극을 한 거야. 이게 1차전에서 3대1인가 4대1로 지고 왔는데 네. 그걸 역전을 한 거야. 홈에서. 아, 홈에서. 홈에서 역전한 거예요. 어쨌든 엄청나게 대승을 역전했는데 네이마르 힘이 존나 컸어요. 근데 근데 그날 신문이나 그 구장 전광판에 메시의 뒷모습이 나와. 아, 그럼 섭하지. 그 다음 날에. 아, 그럼 섭섭하지. 그때 네이마르가 굉장히 섭섭했다. 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하는. 아, 이거는 이해가 간다. 네네네. 네네네. 누군가의 2인자보다는 나만의 왕조를 건설하고 싶은 거지. 야, 아직 발론도르도 없잖아요. 그렇지. 예, 네, 근데 메시 6번, 호날두 뭐 5번 뭐 이렇게 탈 때 한 번도 없단 말이야. 좀 아까 내가 그 말한 거 좀 네. 미안하네. 왜? 네? 마음고생 심할 텐데. 3이 하고 싶어서 하나? 그런 네, 설명을 있고. 들으니까 네. 이해가 좀 가네요. 뭐 호날두 포르투갈 이끌고 막 유로 우승하고 막 그랬을 때 우승 못하니까. 그렇지. 네. 그런 좀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네. 네. 듀란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올스타에 10번 뽑혔고요. 그리고 파이널 MVP 2번. 네, 이제 대부분 우승팀에서 나오고 정규 시즌 MVP가 한 번입니다. 네, 2014년에 받았는데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네이마르랑 비슷해요. 정규 시즌 MVP 득표 2위만 3번이었습니다. 아, 1위는 누구야? 뭐 르브론. 늘 르브론이었죠. 아~ 르브론과 전성기가 정확하게 겹치는 거야. 아~ 네이마르가 호날두 메시에 가려진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그래서 듀란트가 그때 이제 2위에 지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NBA 득점왕이 4번입니다. 네, 네. 그래서 5년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5년 동안 4차례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NBA 역사상 이런 기록을 낸 선수는 마이클 조던과 듀란트가 유일합니다. 이거 엄청난 선수네. 엄청나죠. 사실 네. 뭐 농구나 축구나 다 득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사실 뭐 어시스트, 리바운드, 블락 다 중요하지만 결국 많은 득점을 해야지 이기는 스포츠 아니에요? 대단한 선수구만. 엄청나죠. 네네. 네,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 두 개는 아까 이제 이스타가 빼라고 했으니까 뺄게요. 네, 그리고 올해 미국 남자 스포츠 선수에 두 번 뽑혔습니다. 그런데 2010년과 2016년, 6년의 텀을 두고 뽑혔다는 건 얼마나 꾸준한 선수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얘기죠. 미국 스포츠, 올해 미국 스포츠 선수? 맞습니다. 야, 그렇게 미국 안에서 스포츠 선수, 슈퍼스타 그렇게 많은 거. 농구, 야구, 미식축구, 아이스하키 다 있잖아요. 대단하네. 대단한 와, 나는 야, 네. 이거 보니 대단한 선수네. 네. 나는 그냥 커리만 알고 르브론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엄청난 선수구만. 엄청난 선수예요. 사실 이것만 잘생겼잖아요. 그러면 더 인기 있었을 근데 겁니다. 이게 왜요? 좀 그래요. 아, 네, 네, 키도 큰데 어깨가 좁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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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 제가 사진을 보여주네요. 네. 뭐 괜찮네. 네. 근데 이제 뭐 커리처럼 이제 좀 예쁘게 생겼거나 아니면 르브론 제임스처럼 좀 뭐 남자답게 생긴 게 아니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좀 난 뭐. 이 너무 이제 슈퍼스타 같은 외모가 아니다. 아~ 뭐 이런 이제 세간의 평도 아, 있긴 합니다. 있어요? 네, 네. 네. 형도 사실 해설할 외모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는 숱하게 됐죠. 이제는 뭐 더 이상 상처가 안 됩니다, 이 새끼야. 알겠습니다. 네. 네. 왜 얼굴 빨개지지? 네. 좋습니다. 그럼 스탯 한번 살펴보죠. 네. 아, 근데 듀란트도 대단할 것 같은데. 자,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에서 186경기에서 105골 59개도. 야. 네. 거의 한 개의 골이구나. 아, 그냥 포인트가. 경기당 한 개의 골로 그렇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거고요. 자, 파리 생제르맹에서 58경기 51골 27개도. 와, 한 개 이상. 네, 네, 네. 클럽 통산 산투스 포함입니다. 브라질 시절도 포함해서 490경기 310골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와, 엄청난 네, 거죠. 엄청난 거네, 네. 진짜. 브라질 대표팀 역대 득점 3위. 펠레가 77골, 호나우두가 62골, 네이마르가 61골이거든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무조건 펠레기로 깰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다. 네, 만 28살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4, 5년 더 하면 이거 A매치 경기 계속 하면 이거 깰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네이마르가. 뭐 옛날에 그 저기 호나우지뉴나 뭐 히바우도 이런 친구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호나우지뉴는 사실 이제 물론 골도 많이 넣긴 했지만 그렇게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 없는 선수였었고 네. 호나우두는 부상 기간도 좀 길었었고 히바우도 아, 저 히바우두. 네, 네. 아, 히바우두는 사실 히바우두하고 호나우두도 겹치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호나우두도 부상 기간 좀 길었었고, 아. 네, 물론 이제 단일 대회 임팩트는 있지만, 네, 그래서 통산 득점을 했을 때는 네이마르가
지속적으로 와. 경기에 뽑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브라질 대표팀이 공격은 네이마르 위주로 풀어가고 있기 네. 때문에 많은 득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마 최다 신기록을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브라질 대표팀 센츄리 클럽 101경기 출전했습니다. 나이가 28살인데 벌써 네, 100경기를 넘었다고? 센츄리 클럽을 달성을 했습니다. 와, 네. 이렇게 되면 거의 호나우더가 98경기예요. 와, 대단하네. 네. 이거 전 센츄리 클럽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진짜. 꾸준하게 대표팀이 계속 뽑혔던 거 아닙니까? 네. 브라질 안에서. 와. 네이마르 솔직히 대단한 선수예요. 아, 이 선수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리그 우승, 챔스 우승 뭐 이런 거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좀 주도할 수 있는 팀에 갔으면 더 그래. 좋지 않았을까? 즉 레알 마드리드에서 호나우도 아, 그 호날두가 있었고 바르셀로나에는 메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아예 그냥 바르셀로나에 메시 다음 네이마르거든. 하, 그렇죠. 그럼. 그것도 최전성기 때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메시 딱가리를 했네. 그러니까 딱가리는 아니었는데 아, 어쨌든 네네. 어떤 팀 하면 누구? 그치. 네, 네이마르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는데 아, 상징이 안 됐고. 네, 그게 좀 아쉽죠. 그러네요. 네. 네. 듀란트를 살펴보면 일단은 지금 커리어가 최소 6, 7년 이상 남았는데 이미 통산 22,940점을 넣었습니다. 네네. 네, 이대로 간다면 뭐 3만 득점은 떼놓은 당사자고요. NBA에서 3만 득점 이상 올린 선수는 10명이 안 됩니다. 음흠. 그리고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는 이제 수비의 강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플레이오프 평균 득점이 29.1득점. 아~ 평균 역대 4위입니다. 네. 네 중요한 경기 때도 잘하네. 그렇죠. 네. 세 가슴과 거리가 멉니다. 1위가 조던, 2위가 아이버슨, 3위가 제리 웨스트인데 4위가 듀란트. 아, 네. 네. 그리고 데뷔 시즌, 심지어 신인 시즌 때도 그랬고 현재까지 모든 시즌 평균 20점 이상을 넣고 있어요. 야, 신인 시즌에는 사실 선수들이 그 약간 좀 긴장하는 것도 있고 어리버리하죠. 네, 어리버리하기 때문에 보면 신인 선수들 득점들이나 공격 포인트 보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현저히 낮아요. 두 시즌 때, 두 번째 시즌도 확 올라간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 농구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듀란트는 달랐네. 듀란트는 달랐죠. 아. 왜냐하면 듀란트 위주로 패턴을 짰기 때문에. 아하. 네, 그만큼 대단한 선수였고 50, 40, 90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야? 자, 여기서 지금 짧게 질문 드릴게요. 네. 이게 뭘까요? 저는 득점, 그다음에 도움, 리바운드. 50 득점과 40 도움과 90 리바운드를 한 경기 한다는 건가? 이러니 내가 무식하다는, 내가 물론 니네 집이지만 내가 손님으로서 주인한테 욕을 할 수 있냐 없냐? 50, 40, 90 클럽은 뭐야? 씨. 아, 이거 그런 거 같다. 진짜? 아, 이번에 알겠어. 진짜요? 아, 제발. 몇 득점 이상을 넘긴 경기, 몇 개의 리바운드를 넘긴 경기의 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 경기 수? 어. 아, 그거는 좀 괜찮다. 아, 네, 틀렸지만. 네, 네, 네. 네. 그렇진 않고 이 한 시즌 동안에 야투 50%, 3점 40%, 자유 투 90%를 넣은. 왜 하필 뭐 50, 40, 90이야? 그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60대 50대 뭐 80 이것도 아니고. 60, 50, 80은 야투 60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아~ 야투의 어떤 그 퀄리티는 기준을 따지는 기준이 50이고 3점은 아니, 40이에요. 두 번 중에 한 번이 높다고요? 높죠. 농구 선수가 그것도 안 돼요? 보통 농구 선수들의 평균적인 야투 성공률은 45%. 그 다음에 가드 포지션은 40%인데 초반 43. 야, 두 번 중에 한 번 들어가도 많이 들어가는 거구나. 많이 들어가는 거죠. 와. 그런데 물론 샤키로닐, 뭐 하킴 올라주원, 뭐 이런 선수들은 50% 이상이죠. 아. 근데 이 선수들은 3점이 40이 안 되잖아요. 아. 자유투가 90이 안 되고. 그야말로 올라운드 플레이어. 올라운드 플레이어인데 정확한 슈팅을 던져요. 네네네. 50, 40, 90, 이 180 클럽에 가입한 역대 7명 중에 하나가 듀란트. 오. 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무려 41경기 연속 단일 경기 25점 이상 기록을 했는데 이것도 마이클 조던의 기록을 깬. 그러니까 한마디로 득점에 관한 한 듀란트를 넘어설 수 있는 현역 선수는 거의 없다.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연봉 얘기해보죠. 연봉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프랑스 풋볼 2019년에 나온 기사인데요. 628억. 그러니까 아마 전체의 수익을 다 얘기한 거일 것 같습니다. 네. 뭐 듀란트 같은 경우에는 17년간 통산 2억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근데 네. 연봉으로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럼 연봉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이제 브루클린 네츠와 맺은 연봉을 계약 계산을 한다면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한 350억, 400억 원 정도를 받고 뭐 이제 연봉 이외의 가외 수입도 많겠죠. 있죠. 네. 네,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축구 역사상 최고 이적료입니다. 아, 이거는 2,900억. 네, 이게 100만, 1,000만. 2억 2,200만 유로.
오. 네. 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미리 그렇게 적어서 와. 네. 괜히 뭐 멋있는 척 밀리언으로 적지 말고. 네. 네. 아, 한 잘 하잖아. 한글로 썼잖아요. 네. 2,900억 정도 됩니다. 와, 네. 엄청나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선수들의 성격 한번 알아보죠. 아, 이거 네. 재밌겠다. 근데 얘는 사실 조금 약간 날라릴 거야. 근데 얼굴 자체가 좀 약간 캡페미가 있어. 좀 멋있어. 약간 좀 호리호리하면서 껄렁껄렁하고 껄렁껄렁하는 약간 스웩이 있는 애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얘 뭐 부상당했을 때 경기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 이제 벤 저기 관중석 바라보는 거 보잖아요. 그럼 사복 입었을 거 아니야. 네네네. 진짜 막 휘황찬란합니다. 아. 막 귀걸이 막 있고 모자 막 반짝반짝 거리고 막 그러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뭐 여담이지만 코비 브라이언트가 또 사망했을 때도 네이마르는 그래도 그때는 또 굉장히 또 엄숙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 보고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네이마르를 네.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브라질에서 막 뛰는 모습 보면 아, 너무 지휘주로만 뛴다. 막 템포 죽는다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솔직히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 생각이 보잖아요? 존나 잘하거든. 진짜 그렇게 해야 또 팀이 살기도 하는 것 같기도 그치. 해서 진짜 존나 잘합니다. 저는 오히려 호날두나 메시는 이제는 그냥 넘사벽인데 그치. 그냥 뭔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대로 공을 찬다는 느낌은 네이마르가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와닿게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이마르 축구하는 걸 봤는데 제가 축구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되게 그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사생활도 그런가요? 사생활은 뭐 브라질 특유의 어떤 선수처럼 뭐 파티 같은 거 좋아하고. 아, 파티 애니멀이구나. 네네.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파티로 뭐 커리어가 망가진 건 아니니까 지금 술 마시고 이러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제가 굉장히 처음에 어떤 연예인을 봤을 때 별로 이제 혹한 스타일 아닌데 특히나 외국 연예인. 네. 바바라 팔빈. 아! 나 그 뉴스 봤는데? 바바라 팔빈하고 파티하고 같이? 바바라 팔빈이 네이마르 집에서 한 새벽 4시인가 5시에 생얼로 나오는 생얼로? 네. 아, 그때 제가 진짜 바바라 팔빈과 네이마르에게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바바리맨 같기도 하고 뭔 개소리예요. 근데 이 바바라 팔빈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 굉장히 큰 헤드라인 뉴스였죠, 사실. 네. 네.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이 보면 뭐 아까 뭐 공 잘 차고 뭐 드리블 좋고 뭐 엄청나게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 얘기했는데 아마 축구 역사상 현존한 축구 선수 중에 넘어진 거 제일 잘 넘어집니다. 아. 딱 요만큼만 밀어도 별로도 넘어지는 거야. 다이버구나. 네. 다이버. 별로 넘어. 이게 나 심판이면 네이마르 피파울 한 50개는 불겠다. 아.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넘어집니다. 약간 네. 좀 액션이 있는 액션, 스타일이군요. 그래서 상대방 팀에서 보기에는 골뱅이 싫죠. 아, 약간 네. 입상 스타일.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조금 막 찡찡대는 편이고 약간 좀 이렇게 언론 플레이도 많이 하고 이적했을 때 뭐 이렇게 뭐 지금부터 바르셀로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뉴스거리가 많은 선수다. 이렇게 좀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참 글쎄요. 뭐 호날두랑 르브론도 비슷한 점이 있었는데 네이마르랑 듀란트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듀란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듀란트는 어릴 때 굉장히 좀 어렵게 자랐습니다. 홀어머니가 키우셨어요. 정말 어렵게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듀란트는 자기 신발 나올 때도 기능 빼도 좋으니까 어린 친구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가격 다운돼서 만들어달라고 나이키에 요청을 정도 했어요. 물론 지금 이제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네. 그리고 구설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골든스테이트로 이적을 하면서 빌런이 된 거지.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비난하니까 네네. 자기의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완전 키보드 워리어가 됐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네. SNS 이중 계정. 아, 자기 아닌 척하고 걸린 거야. 아~ 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딱 걸렸는데 거기서 팀 동료와 그 다음에 팀을 이제 욕하는. 아. 그니까 그게 다른 거면 상관없. 네네. 사실 그냥 댓글 공작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아, 그냥 이런 거지. 그니까, 아, 듀란트 멋있지 않나요? 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계정으로 다른 선수를 욕하고. 엄청 욕하고. 팀을 욕하고. 그치. 그니까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있었던 시간을 부정하는 거야. 아.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빌런이 됐죠. 네, 물론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긴. 약간 하긴 좀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의 피해의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한 어떤 구석이 있군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아. 상당히 정확합니다. 네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언론이나 팬이나 또 레전드가 건드리면 바로 반응합니다. 보통 그냥 저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댓글 보고 욱할 때도 있지만 네네네. 보통은 참는데 듀란트는 그런 게 없어요. 아~ 완전 노빠꾸야. 아 진짜? 네. 그러면서 이제 듀란트 데뷔 초기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키보드 투사가 돼 있어요. 지금? 네. 아~ 그렇다고 듀란트가 뭐 인성이 나쁘거나 무슨 뭐 정말 뭐 코트 바깥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유행은 아닌데 이제 그런 변화한 성격이 좀 아쉽고 감정 조절도 좀 잘 안 되는 편이라 커리어가 쌓일수록 코트 위에서 이제 테크니컬 파울 네, 심판으로부터 이제 테크니컬 파울을 받는 빈도도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를 찾았으면 하는 그런 또 팬들의 바람이 굉장히 많아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네이마르와 케빈 듀란트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수입니까?